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40억가량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과거 꾸준히 매달 300여만 원을 보육원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쯔양의 기부금을 관리하고 집행했던 서울의 한 보육원 관계자는 쯔양은 잠시 방송 활동을 중단했을 때도 기부금을 잊지 않았고 또 이곳을 찾아 아이들을 만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그때 쯔양인지 누구 모르잖아요. 자기는 이제 먹방을 하는데 어떤 B라는 음식점에 가서 그 시간 내에 다 먹어주면 200을 받기로 했대요. 다 못 먹었대요.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사장이 아, 좋은 일 한다니까 100만 원을 이제 현찰 주더래요. 주니까 이제 쯔양이 거기다 215만 7천을 보태가지고 315만 7천을 가지고 방문한 거예요. 자기 하는 말이 자기 한 달에 이렇게 315만 7천 후원하지만 한 달에 한번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6월 달에 와서 봉사 시작하고 뭐 도서실 청소, 식당 청소, 이런 음식점 만드는 그 사장들을 모시고 와요. 생선 초밥도 해주고 뭐 떡볶이도 해주고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420만 원 매달, 매달 420만 원을 보내요. 진짜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빨리 정말 그 악몽에 벗어나서 다시 컴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마음이 부자인 쯔양이 존경스럽다. 봉사로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나 보다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일명 레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고 해당 사안은 쯔양의 피해 사실과 별개로 진실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